무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제, 조선무상 신식요리제법, 임원십육지, 고사신서, 해동농서 등 다섯 가지 문헌에 여섯 가지 기록이 나와 있고요. 우선 잡곡주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매조, 차조, 찰수수, 찰기장, 매기장 등의 잡곡 중한 가지 종류나 혹은 섞은 것한 마를 찢는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쌀을 섞더라도 반드시 가루를 내어 빚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1차, 1차 덧술 빚기, 2차 덧술 빚기. 나와 있고요. 항아리 주자가 필요합니다. 조선무상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53페이지 원문입니다. 잡곡 중에 어느 것이든 한 가지나 혹은 서로 섞인 것한 마를 장말하여 물두병 반을 끓여서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밑은 잡곡 중에 맵쌀 등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방법 1, 방법 2. 추가적인 팁은 비록 잡곡이라도 반드시 가루 내어 빚는 것이 좋다. 잡곡이라 하는 것은 모두 다찰 것이다. 찰 것으로 위만 덮는 것이고 밑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밑은 잡곡 중에 맵쌀 등으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톱과 주조가 필요하고요.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1차, 밑술 2차, 덧술 빚기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아리 주자가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운 1771년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비록 잡곡에 작은 알갱이라도 반드시 가루를 내어 빚어야 한다.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글자가 작기 때문에 태블릿 등큰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술, 덧술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 술주자가 필요하고요. 고사신서 두 번째 잡곡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이렇게 나와 있고요. 7일이면 술을 술주자에 올려 거른다. 덧술이 반쯤 익은 다음 찹쌀이나 기장쌀 세네 대를 가루로 만들어 죽을 수어 덧넣어 빚으면 맛이 더 매우 고독하다. 잡곡을 섞더라도 반드시 가루로 만들어 빚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필요하고요. 해동농서 서호수 18세기 말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슬, 더슬 쭉 나와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